미세먼지와 안개로 흐린 초등학교 등굣길. 아이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 채 등교를 서두릅니다. 지난달에 이어 경남의 두 번째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까지 내려지자 학부모들은 아이들 건강이 걱정입니다. 나갈 때마다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창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합천은 약한 편인가 그쪽처럼 안전 안 좋은 편인지를 잘 모르니까. 합천에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대기오염 측정소가 없어 25km 밖 거창 측정소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변 산천군도 마찬가지. 시장을 찾은 손님은 물론 상인들도 미세먼지 걱정에 마스크를 챙겼지만 수치를 몰라 답답합니다. 그 좀 깝깝하지 뭐 알모 괜찮은데 머리 이게 밖에 이제 날씨만 보고 이제 뿌허니까 이제 마스크 항상 쓰는 거지 뭐. 우리 쪽에는 미세먼지가 없을 줄 알았지만 요새는 날씨가 영 틀리네 보기네. 시장 댕기가 너무 힘들지. 경남에서 대기 오염 측정소가 없는 곳은 합천과 산청, 의령, 창녕 등 네 곳. 이에 비해 창원과 진주 등 도시에는 여러 개씩 설치됐습니다. 인구 10만 명이 넘는 곳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먼저 설치하면서 미뤄진 겁니다.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남 평균 수치만 안내받습니다. 뒤늦게 경상남도가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 인구가 대략적으로 10만 이상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보는 방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올 연말까지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올 봄 계속될 미세먼지 공습에도 농촌 주민들은 동네 수치조차 알 수 없어 미세먼지 대처에 소외되고 있습니다.